Freebird.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스타사에서 새로 출시된 이펙터인 LT 시리즈의 드라이브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LT 부스트라는 이펙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이들 좋아하셨죠? 그 HT 시리즈라고 진공관 들어가 있는 이펙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LT 시리즈는 진공관이 배제가 되긴 했지만 일단은 HT 시리즈는 22V라는 아댑터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요 LT 시리즈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9V 아댑터로 또 바뀌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달보드에 넣었을 때 굉장히 장착하기가 좋게 크기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앞에 있던 시리즈들이 뭐 주황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저도 참 좋아하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LT 부스트라는 이펙터인데 기존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거와 달리 얘는 이제 전적으로 드라이브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드라이브를 보조해서 부스팅을 시켜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노브가 약간 좀 틀립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베이스 노브가 있네요. 베이스 노브가 있고 그 옆에 트래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할 때 게인 양, 드라이브 양 조절하는 게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찍기 전에 잠깐 테스트해 보니까 베이스는 이렇게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베이스 노브를 만땅으로 올리시면은 우퍼가 깨질 정도로 굉장히 어떤 표현력이 좋다 그래야 될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 되게 가지각색으로 취향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잘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뭐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스팅을 시켜서 제가 뭐 개방현 하나를 치면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10으로 났을 때 굉장히 두꺼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놓으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스팅 하게 됐을 때 어떤 이렇게 중저음 소리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노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는 트래블 모드가 있는데 자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뭐 10으로 났을 때 약간 얇아지면서 브라이트해지는 느낌이 좀 들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를 뭐 한 12시 방향 정도 나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네 두꺼워진 약간 두꺼워진 상태에서 약간 카랑카랑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부분은 게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드라이브 양이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스팅 걸리기 전에 한번 들어볼게요. 부스팅 걸리기 전에는 자 이런 클린한 소리인데 예, 오, 제가 게인을 너무 많이 걸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좀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클린 소리를 다시 아 드라이브를 줄이니까 약간 부스팅이 덜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줘볼게요. 자 클린 네 뭐 들으시는 대로 부스터라는 이펙터 자체가 무슨 드라이브를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메인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뭐 솔로를 할 때라든지 약간 좀더 볼륨을 업 시켜주면서 뭐 약간의 드라이브 질감을 조금 더 이렇게 첨가해 주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블랙스타사는 드라이브가 잘 먹습니다. 이 부스터도 드라이브 양이 꽤 많기 때문에 막확 이렇게 열 주시고 하면은 메인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색감이 약간 방해가 될수 있을 정도로 드라이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면 한요 정도 놓고 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연주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는 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플레이를 자. 뭐 요런 펑키한 게 있으면 네,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확실하게 부스팅이 많이 되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LT 부스트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클린으로 치기에는 약간 밋밋하든지 재미없을 때, 뭐 그럴 때 여러분들 뭐 모던 락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딜레이 같은 거 많이 걸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클린한 느낌에서 약간 좀더 거칠은 맛을 좀 첨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으로 뭐 다른 거를 만약에 쳐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쳤을 때 부스팅을 해보면 드라이브가 조금 많죠? 조금 줄여볼게요. 네. 뭐, 굉장히 훌륭한 부스팅이 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타사에 비해서 가격대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격에 나온 이펙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번에 블랙스타에서 새로 나온 기존에 있던 HT 시리즈 이펙터에 이어서 LT라는 시리즈로 해서 드라이브 계열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으로 LT 부스트라는 이펙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해 주러 나오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다 테스트를 해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좋은 이펙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이브 양 같은 거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은 블랙스타사에서 나온 것들은 충분히 드라이브 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죠. 드라이브 뭐 색감은 좋은데 드라이브가 모자른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드라이브 양이 많이 있으면은 취향에 맞춰서 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출고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굉장히 어떤 만족감이 되게 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투데이스 기어 요 LT 시리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찾아뵐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